2017년 기준으로 국내에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은 그 수가 조금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즘은 마음이 건강해 보이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마음 건강도 돌봄이 필요한데요. 기독 심리 상담 카페 청현은 마음의 건강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 사역을 진행하는 서울 장신대 영성치유대학원 이은하 교수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기독 심리 상담 카페 청현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교수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곳인가요? 네네. 어떤 곳인지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지난해 문을 열었고요. 예, 청현이 세 가지 좀 뜻이 있는데, 예. 예, 맑은 물이라는 뜻도 있고, 또 마음이 맑고 깨끗한 상태가 되는 그런 뜻도 있고요. 네.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또 올 수도 있고 또 일반 사람들도 와서 커피도 마시고 또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청현에서 진행하시는 어떤 만남을 통한 기독교 상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일반 상담과는 좀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다른 점이 좀 많이 있죠. 네. 일반 상담은 이렇게 보면은 치료적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 기독교 상담은 영혼을 세워주고 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회복의 의미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일반 상담은 문제 증상을 제거하는 데만 초점을 좀 더 둔다고 하면 예. 마치 그 예를 든다고 하면 진주에 진주마다 각각 흠을 가져서 진주가 아름답게 변하는 것인데 이 기독교 상담은 그 흠 있는 진주조차도 들어다 쓰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을 중요시하게 된다고 하면 네. 일반 상담은 흠을 다 깎아내고 새롭게 만든다 이렇게 치료적 목적에 의미를 더 두고 있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모습조차도 우리가 다 온전하게 볼 수도 없는 부분들이 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상담이라는 게 도움이 되는 게 뭐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를 하기도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속에 깊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런 카페를 찾는 분들이 좀 마음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열게 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상담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터부시하고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렇죠. 그런데 카페에 가면 마음을 열어놓고 수다 떨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카페 형식으로 해놓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정말 낯선 곳에서 자기 이야기를 여행지에 와서 하듯이 네. 이야기를 하게 되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카페를 통한 상담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일반 상담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네. 보면은 오기까지가 문턱이 너무 높고 특히 또 상담은 예방이 중요한데 정말 아프고 또 참고 나서야 중증으로 발전해서야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좀 고민이 있었는데 예, 예. 어느 날 뉴스를 보게 됐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밥 소비량보다 커피 소비량이 예, 우선 1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요새는 뭐 워낙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요. 네네. 밥 먹고 꼭 커피를 맞게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되게 일반적이고 또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카페가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카페와 상담을 좀 접목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카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또 활용을 해서 심리 상담을 진행하시는 건데 네. 사실 요즘 주변 돌아보면 뭐 보도되는 내용들도 그렇고요. 우울증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네. 마음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우울증이 네.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사회적 현상들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정말 사람들이 마음의 질병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이나 존재의 기초를 물질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예. 돈이나 외모나 보이는 기준으로 두고 있어서요.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모습은 실제 모습하고 다르게 너무나 높고 멀리 세워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을 보이는 거에만 너무나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제 자기를 돌아보게 될 때 기준을 높이 가질수록 초라하고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경증에 걸려요. 쉽게 우리가 원하는 게 잘 안 될 때 신경질 내잖아요. 네. 그 신경질 내는 게 심해지면 증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기와 실제의 자기가 거리가 많아지면 마음으로 불편하게 느끼고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면 우울해 오고 우울증이 오고요. 네. 정신적으로 생각이 힘들어지면 조현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초와 내 존재의 기초를 물질에다 두고 또 보이는 기준에만 둘 때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지기 너무나 쉽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좀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너무 많아서 다 해야 하기 어려운데요. 크게 그래도 두 가지 정도를 둔다고 하면 네. 제가 이제 청소년 상담도 전공했기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저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네. 근데 대부분 청소년의 아이들은 잘 보낸 청소년기 3개월이 인생의 30년을 좌우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거나 부적응을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청소년 뒤에는 청소년의 문제를 만들게 된 부부의 갈등이라든가 부모의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사례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청소년이 너무나 부적응하고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해서 찾아오게 되었는데 결국 청소년 문제를 다루려고 하다가 부부 문제를 다루게 되면서 가족 문제를 잘 다루니까 청소년이 잘 적응하게 되는 그래서 부모님이 더 상담을 받게 돼서 회복이 됐던 사례들이 있고요. 또 목회자나 선교사 자녀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또 하나의 사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적인 것만 좋게 바라보는 이렇게 살다가 자기가 이제 청년이 됐을 때 자기의 어린 시절을 바보같이 참았다든지 그 굉장히 자기의 좋은 자원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서 사회 부적응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내 시각이 어려움이 있었구나. 부정으로만 바라봤구나. 결국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신앙적인 기초, 또 순수하고 밝은 긍정성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다시 자기를 바라보게 되고 회복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인상에 남았어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할 때 자기 안에 있는 내부의 자원을 신앙에서 얻었다고 찾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거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도 뭐 신앙에서 그 내부의 힘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마음의 문제를 치유하는 데는 교회의 역할이 또 중요하잖아요. 너무나 중요하죠. 네. 근데 정작 교회에서 좀 더 마음을 열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원래 교회가 지향하고 또 우리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했던 건 성찰 공동체이고 또 생활의 실천 공동체였는데 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는 소문 공동체로 좀 전락하는 것 같아요. 소문 공동체. 네. 그래서 네. 뭐 생활에서 정말 실천을 하는 건 좀 사라져가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신으로 성찰을 하는 것보다 소문을 내고 스토리에 빠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도 내 얘기 했다가 또 전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요.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좀 군중 속의 고독처럼 그냥 예배만 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다시금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좀 주위 사람들이 좀 이런 이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 도움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실제로 문제를 일으켜서 증상을 회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네. 그 전에 상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곳이기
같기도 하고요. 예. 또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연령층이 만나는 곳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방적인 차원도 좋고요. 또 가족들 안에서도 상담적 환경이 받아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우리는 언제나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 내 얘기를 좀 아무런 편견 없이 그냥 얘기만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상담 환경을 잘 만드는 데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줄 때 뭐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일단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조건 없이 들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네가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라든지 그게 들은 이야기 한 것 때문에 계속 꼬리표처럼 달고 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그냥 들었던 걸로 평가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고 또 세 번째는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옮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힘들었던 그대로를 받아주는 자세가 정말 가족 안에서든 교회에서든 꼭 필요합니다. 제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세 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또 소중한 관계일수록 이야기를 못하고 피상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이야기를 편견 없이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반쯤은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뭐 많은 수식어들이 있지만 친구 되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친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좀 신앙생활하는 분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좀 마음의 귀를 열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다 보면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경청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하지 말고 네, 소문내지 말고 두 분도 훌륭한 경청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장신대 이은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